요즘엔 배달 안 되는 게 없죠. 택배가 일상화되면서 물량도 급격히 늘고, 특히 코로나19로 주문이 폭증해 배달원들의 업무 강도가 무척 높아졌습니다. 택배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택배 없는 날이 시행됐습니다. 우체국과 주요 택배사가 동참하면서 배달원들에게 꿀 같은 휴일을 선물했습니다. 보도에 곽동아 기자입니다. 우체국 접수 창구가 텅텅 비었습니다. 접수 창구에는 신선식품 택배 접수는 받지 않고 배송이 늦어질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매일 화물차가 드나들고 상하차로 바쁜 물류 창구도 오늘만은 멈췄습니다. 택배 배송 역사상 처음으로 택배 없는 날이 시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급증해 택배 기사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노동계의 의견을 우체국과 민간 기업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우체국과 한국통합물류협회에 가입한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 등 이른바 빅4 택배업체가 동참했습니다. 최장 나흘간의 휴가로 택배 배달 물량이 쌓일 거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물량 폭탄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접수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평일 대비 약 한 50%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처음 시행된 택배 없는 날에 불편, 불만을 토로하기보다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택배기사님 분들께서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동안 너무나 쉬지 못하고 일하시고 또 고생하신 것을 또 많이 듣고 또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렇게 쉬게 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누리꾼들도 택배 없는 날을 맞아 택배 배달원들의 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늦어도 괜찮아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택배 없는 날 시행으로 늦어진 택배는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부터, 우체국 택배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17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고객사와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정상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택배업계는 해마다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해 모든 택배기사가 쉬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지원뉴스 곽동아입니다.